예, 점심때도 넘어가고 배도 고픈데 물가에서 논이라고. 돌밭에서 놀고 있는데, 야, 까마귀야. 아, 멋지네. 마음 좀 추스리고요. 허초 대박 났어요, 대박. 와, 허초 오늘 뭔 일이 돼요? 아니,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보이시죠? 그 낚시꾼들이 와서 여기서 저 낚시하고 그런대요. 아, 이틀 동안 비가 오니까는 째작째작하니 발로 쭉쭉 걸어갈 만하더니, 지금 무릎까지 차가지고 이제, 저 깊은 데는 허리가 찰것 같아. 아, 여기서 낚시하고 그런 자리인데, 아, 손이나 좀 씻을까 하고 여기 와서 손을 씻다 보니까 세상에, 떡하니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. 이런 거요. 우와, 탐색하러 온 것도 아닌데, 이렇게, 아이고, 여기 육면체도 우리 육면체. 하여튼 이제 다 말르면 다시 찍어보기라고, 일면. 그 다음에 이쪽 면을 보면은요, 아니, 이게, 검정해가 있다니까. 이게 뭔 일이다는가요? 아이, 검은해요, 검은해. 그리고 요, 완전히 그 검은해가 검은해네. 그 다음에 여기는요, 항원이라고 해도 되려나? 여기 항원이라고 해도 될까요? 아, 해가 있었으니까 항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. 우와. 아니, 저 혼자서 서부렀다니까, 밑바닥이 어찌 좋은지.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야, 나무. 나무 안 보여요? 아, 나무. 아, 멋있다. 아, 나구성 같은 그런 나무, 두 나무가 탁 있어요. 이거 뭔 일이란가? 아이고, 좀인다. 기다렸다가 마르면 다시 찍어 볼게요. 홍중님, 응? 홍중님, 홍중님 수석 잘한다고 너무 뽀기지 마라. 허초도 이런 거 만난다니까. 우와. 우리가 밑에서 내다볼게요. 밑에도요. 에헤, 이런 게 있네. 하여튼 마르면 다시 찍어볼게요. 멋있다. 야, 오늘 아주 산들바람이 불고, 아니죠, 바람이 많이 불어, 많이 부네. 와, 야, 잠시 뒤에 그러면 완전히 말랐을 때 찍어보도록 할게요. 말랐어요, 말라. 아, 이렇게 보니까 뭐 부엉이가 있는 것 같네. 저쪽은 검은 눈이고 이쪽도 조금 구멍이 있고. 아, 그건 그렇고 이쪽 면이 이제 말랐죠. 이쪽 햇빛이 잘안 드는 게잘안 보이는데, 하여튼 이쪽 면이 제일 처음에 봤는데 제일 멋있었어요. 그 다음에 해, 검은해요. 검은해. 아, 이렇게 빼짝 말려도 이렇게 볼수 있네. 그 다음에 여기는 항원이, 항원. 아니, 완전히 말라서도 괜찮잖아요. 근데 물을 뿌리면 아주 더 기똥찬 것 같아요. 야, 여기도요. 야, 기똥차죠. 야, 그러면 여기다 물을 한번 좀 뿌려가지고 해봅시다. 한번. 와, 위에 색깔 나오는 거 봐봐요. 와. 자, 얼마나 멋있어요? 오늘 대박 났죠? 멋있다. 그다음에 멋있죠? 와, 도우리에 그냥 쓴다니까, 이렇게. 아이고, 이거 그냥 놔두고 이런 거 가지고 갈랍니다, 이거. 우리 집에다 세워놓고 물을 가끔 뿌려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. 근데요, 여기요, 주변에 있는데도 물 좀 뿌려볼까요? 어쩐가? 아, 이런 봐. 이런 데는 어쩐가? 아, 여기도요. 색감 좋네. 그죠? 호박색인데, 호박색. 호박색이에요. 저것도 호박색인데, 이렇게 물기만 있으면. 이야,
대단하네. 아, 이렇게, 이렇게 봐도 멋있네. 이렇게 그냥. 한 눈만 보는 게 아니라, 양면을. 양면을. 이렇게도 봐도 되고. 우와. 양면, 양면, 이렇게. 이렇게 세워놓고 봐도 되네. 어허. 어허. 이것도 좋네. 이제 여기까지. 아, 크기를 말하더라고, 내 차에게. 내가 두 뺨이니까 40cm. 내 뺨으로요. 하나. 둘이니까 40cm 정도 되고. 그 다음에 요거는 15cm 뭐 그렇게 되면 돼.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높이는 40cm. 그 다음에 깊이는 15cm. 좌우도 15cm. 아니요, 좌우는 한 18cm 정도 되겠네. 이렇게 돼야 되니까. 아이고, 매. 오천을 대박 났어요. 여기서 마칩니다.